가을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처서 매직이라고도 하죠. 처서가 지나자 언제 더운 내는 듯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이젠 밤 산책을 즐기러 나오시는 시민분도 많이 보이는데요. 성큼 다가온 가을엔 호수를 보며 산책하기 좋은 성성 호수공원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나무데크 위를 걸어도 보고 물빛 누리교의 경관 조명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영역 중간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천안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천안시청 로비에서 8월 행복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봉서산자락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는 2019년부터 연구 용역에 공무원의 연구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 중인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은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연구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연구 용역 TF 4개 부서에서 제출한 과제에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과제는 천안시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탄소 포인트 이용을 포함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연구 등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연구 용역을 시작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3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제는 미래 첨단 도시로 나아갈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센터 조영태 센터장의 국내외 사례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의 이해 주제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직자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마인드 교육을 실시해 스마트 도시 추진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뜻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시청을 찾은 시민과 직원들을 위해 천안시청 로비에선 천안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문화의 날이었던 지난 30일 천안시청 로비에서 천안시립교향악단의 8월 정우의 비타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30분간 진행된 공연에서 천안시립교향악단의 금관 오중주가 유명 영화음악과 팝송, 재즈를 연주하며 천안시민과 직원이 점심시간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여 명의 쌍용 3동 주민들이 쌍용중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와 주민총회가 열린 동네 축제 현장을 함께 보시죠. 봉서산자락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지난 토요일 쌍용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와 제2회 주민총회가 함께 열린 이번 축제엔 자생단체와 주민 학생의 참여에 화합, 봉사, 나눔의 자세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천안시 복지재단을 비롯한 7개 기관은 달고나 만들기, 행복천사 포토존 등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이어 초청 가수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천안박물관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천안의 역사적 자료를 찾습니다. 천안박물관은 천안의 명가 학술 연구를 위해 천안과 관련된 자료와 유물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8개 가문의 고서 등 4,940건을 조사하고 목록화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천안박물관 학예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